할렐루야. 11월 15일 금요일 새벽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예전 찬송가로 4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소망교구의 길미일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보혈로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 덮어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새벽 제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싸우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살면서 연약하여서 지울 수밖에 없는 죄를 아버지 오늘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아버지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아버지 교회 주신 사명을 위해 간구하오니 아버지 이 사명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크신 영광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권석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밭에서 아버지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또한 우리 속에서 큰 비전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포포된의 사명 아버지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또한 아버지 병상에서 주님의 새벽제단에 나오고 싶으나 아버지 육신이 허락하지 못하여 또 마음이 허락하지 못하여 환경이 허락하지 못하여서 나오는 심령들이 싸우니 주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다같이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콜롬비아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베네수엘라의 앞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하여 아버지 새벽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새벽제단에 아버지 중보 기도의 영이 임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크신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에도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제단에 서신 우리 고성신 목사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의 종이 또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오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 소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허연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11월 15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 남다른 그런 감회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어제까지도 멀쩡하던 분들이 또 건강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몇 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기도 하는데 아마 이렇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분들은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이 좀 남다를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끝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냥 덤덤한 거예요. 유럽의 어느 공동묘지에 가면 그 입구에 커다란 아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누가 하는 말일까요?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도 보니까 잔치집에 마음이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죠? 잊고 살았던 나의 끝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나도 언젠가는 저분이 누워 계신 저 자리에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는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와서 앉아서 내 삶을 이렇게 추모할 텐데 어떤 평가를 내릴까 한 번쯤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내일이라고 말했던 그날을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하루 새날을 산자의 땅에서 맞이하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예,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살아있으니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있고 그런 것이죠. 죽은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오늘도 민수기와 함께 광야 여행을 또 한 날 시작합니다. 오늘 이 14장은요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은데 가장 슬픈 가장 어두운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안에서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시간적으로는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시작한 지 한 2년째 되던 그런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탐꾼을 보냈죠.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좀 믿음의 보고는 얼마 안 됐고 아주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그런 보고가 많았습니다. 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다녀온 사람들의 그런 보고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 퍼지니까 이게 금방 막 살이 붙고 이제 감정이 붙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온 백성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확 퍼져요.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말이 또 생겼잖아요. 사실 팩트는 요만큼인데 이것이 군중들에게 전달이 되면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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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게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들끼리 숙닥숙닥해서 이제 모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소망도 없다. 고생고생해서 거기 들어가 봐야 무슨 소용이냐.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도 이따만하고 그리고 집도 이따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보나 마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결국 우리는 싸움에서 패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들 저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노예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요.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줄을 놓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막 앞당겨서 이제 걱정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다 듣다 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도 없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홍해를 열으셔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저들은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그리고 독사와 전갈과 맹수와 그리고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저들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감사도 없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그 낙토를 멸시하고 가봐야 소용없다. 과거에 주신 구원의 은총도 새카맣게 잊어먹고 앞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도 X표를 긋고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아마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야.
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없냐, 어쩌면 그렇게 짐승 같으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슬픈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서 마치 별과 같이 반짝이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드려진 한 지도자의 중보기도. 아까 우리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한 번 더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이번에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 내용, 본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은 이제 서론, 설명이고요. 13절부터 모세의 본격적인 중보기도가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11절과 12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3절 다 같이.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의 중보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것은 by accident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기다리셨고 때가 참에 또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고 또 가나안을 향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맨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끄집어 내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백성들을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천하셔서 후련하실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하, 니네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낼 능력은 있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할 능력까지는 없는가 보다.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시원찮네.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뭐 나을 게 하나도 없네. 주변에 믿지 않는 잡족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한다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므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 이 어려움을 좀 통촉하옵소서. 모세의 심정, 모세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든다고 하면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한없이 아버지같이 좋은 분이시면서도 또 함부로 살 수 없는 또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한없이 그냥 자비만 베푸시고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오냐오냐 하고 다 받아주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시라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방자해지고 그리고 예의도 없어지고 마치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가지고 막 장난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네킹처럼 앉아있는 할아버지처럼 그런 손주는 아마 버르장머리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잣대로 이번 일에 그 잣대를 들이대신다면 아마 우리 백성 중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공의라는 잣대만 가지고 다가오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mercy,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감히 얼굴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공의로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소망, 모든 줄이 다 끊어졌지만 남아있는 한 가닥의 바이올린의 줄처럼 모세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노 가운데에서도 결코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만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자비라고 하는 최후의 그런 성품이 있지 않으십니까? 감히 구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그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면목은 없지만. 자,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지금 모세는요,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go back 지금 하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언제 모세가 사는 텐트로 장정들이 쳐들어와서 모세의 생명을 취할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는 기도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9절의 기도문 속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어떻게 좀 해주시오. 나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이 대가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우리 같으면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자기의 신세도 좀 아뢰고 그렇게 할 법한데, 지금 이 기도문 속에는 그런 개인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자기를 위한 내용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저 끄트머리쯤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중보기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서 중보기도의 폭이 넓을수록, 그리고 그 깊이가 깊을수록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지평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기도할 때에도 그 틀을 벗어나질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작년에는 여기까지만 기도했는데 금년에는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이렇게 관심이 넓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그릇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무를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관심이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새끼, 내 직업, 내 가게, 심지어 우리 교회, 그저 나와 관계된 것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때도 쓰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조금씩 조금씩 열어지면서 아, 세상에는 참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가 기도해줘야 할 사람들이 많구나. 뭐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고 마음의 관심이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11월 15일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데가 어디 있나. 아유, 나까지 꽤 뭐 기도해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여러분 천만에요.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때서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리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뭐 내가 주머니를 열어서 드리는 게 그분들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정성을 모으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 문제 자체에 비하면 나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고 여러분의 눈물에 그 관심과 사랑이 담기면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저쪽에 전달이 되면 이것은 우리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위로가 그곳에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10센트의 기적. 우리가 일부를 드리면 10권을 사서 10명의 아이들에게 그 신구약 성경 전체에 액기스를 담은 만화 전도지를 줄 수 있습니다.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 16페이지짜리 만화 전도지가 뭐 한 사람에게 무슨 그런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거기 딱 묻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이 될 때는 이게 사람의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또 인격적이신 주님을 만나는 브릿지가 되고 또 축구 선교 현장과 맞물려서 놀라운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마을이, 도시가, 그리고 나라가 바뀌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그 능하신 손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왔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중보기도 축구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지금 전 국토의 전 국민의 10분의 1이 이번 태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통신이 두절되고 전기가 끊어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라디오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제2의 제3의 태풍이 밀려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요. 언제 또 태풍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기도와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 교구에, 또 여러분 마을에 그런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나 중심으로 기도했지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모세의 심정으로 주 앞에 중보자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그리고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온 세계를 품고 온 세상을 위한 나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또 금요 예배까지 또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새벽에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또 귀한 예물을 드린 마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면서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찬양 간증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오신 세계적인 플룻 연주가 송설나무 진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과 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모시고 오셔서 모처럼 가을밤에 또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원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단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남선교회 중심으로 또 여선교회 원들도 같이 올라가셔서 아름답게 잘 단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교구 또 목장 기관별로 우리 기도원을 잘 활용하시면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EP 미팅을 마치시고 지금 아틀란타에 와 계신데 오늘 저녁에 아틀란타의 정기 공동의회를 인도하시고 내일 뉴욕으로 돌아오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되는 축구 선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모세의 심정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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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또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광야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저희들이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도자를 새로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에게 공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주여 중보하였던 그 기도를 저희들이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사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중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와 공격을 하시오.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오, 노하기를 자비하시오, 진노 가운데서 자비와 공의를 자비하시오.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여,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서바이벌 시간입니다. 주여, 주여, 저에게 무슨 도적이여 다른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기도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 필리핀 땅에서 지금도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희망을 잃고 망연자실하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그 땅의 거민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 아버지, 다시 한번 희망을 주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전 세계에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손길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일들이 그 땅을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시민의식을 마련해서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를 신뢰하고 또 정부는 백성들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을 들여서 불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정성은 울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 땅에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격려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될 때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마음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성령의 기록으로 지금 나누시옵소서.